네, 반대측 의견 반박 잘 들었습니다. 맨 처음에 선정적인 교복이 프레피 룩이라고 하시면서 교복을 본뜬 캐주얼이라고 하셨는데요. 프레피 룩을 학생들이 따라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선정적인 말은 주관적이라고 하셨는데요.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희 사회에서는 아직 그 사회적 약속이란 게 있습니다. 그 개별 심의 기준에 따르면요. 그러니까 선정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 일반적인 통념에 위배되면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해를 주고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적인 교복 방송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의 권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. 시청자의 권리가 성적인 문제에서는 잘못된 성의식을 선정적인 문제에서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권익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